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 생활 정보를 다루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머니클라스의 남자 머클남 이주찬 기자. 네.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복합 문화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예.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경기도 이천에도 있는 곳입니다. 아, 산책도 즐기고 미술품 관람도 하고 수족관 관람도 있고 또 작은 박물관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가볍게 들러서 편안하게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지금 모든 게 공짜인 이곳은이라고 나왔는데 무료라면 이게 어디서 운영하길래 무료입니까? 네, 그 이런 공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인데요. 기업의 ESG 경영이라고 하죠. 기업이 수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일종의 책임 경영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예. 기업 임직원들의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것처럼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일종의 ESG 경영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임직원이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다 그렇죠. 공개한다는 예. 거잖아요. 기업의 ESG. 이익을 환원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측면을 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준비된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스코 센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코스코 센터 내외에 굉장히 그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쉬었다가 또 즐길 수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네. 공짜. 네, 당연히 공짜죠. 아, 네, 당연히 공짜고요.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둘러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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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음악 소리 좀 들리고 있죠? 네네. 네. 지금 보시면 점심 시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당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포스코 센터를 둘러싸고 마련한 산책로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센터 주변을 지난 8월 달에 좀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총 3개 가든 그리고 2개 산책로를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이 길이는 총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로가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은 문화예술 산책로라고 하고 바깥쪽은 이제 공공 산책로라고 하는데 두 개 길을 합해서 약 990m 정도. 네. 이 정원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그렇죠.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 정원이 흔히 말하는 이제 보는 정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이제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참여형, 개방형 정원으로 이제 바뀐 거죠. 산책로와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은 27종의 한국 토종식물들로만 심었습니다. 각종 조형 미술품을 전시해놓은 야외 갤러리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간은 작품을 전시해놓은 미술관입니다. 거친 질감과 달리 빛의 각도에 따라 형형색색, 변화무쌍한 색감이 보는 이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 건물 3층 높이에 거대한 수족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밝은 자연 빛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어종도 계속 저희가 이제 순환하면서 바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60여 종, 한 900마리 정도 이 수족관 안에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근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쿠아리움을 지나면 철의 역사와 한국의 산업화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여드린 공간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한 저희가 무료로 공짜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언제 어느 때든 네,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뭐 사옥 옆이라 그렇죠. 회사 임직원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회사 공간이다 보니까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지나칠 수도 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술관이나 실내에 있는 것들은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예. 접근을 좀 쉽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장료 비쌀 또 입장료도 내야 될 것 예. 같고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